안녕하세요, 여러분. 피터중국어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중국어 동사 카이를 가지고 문장짓기와 말하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이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방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뜻은 보시면 열다, 켜다, 피다, 벌어지다, 개체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은 이 여섯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나 왔어. 빨리 문 열어. 자, 내가 왔다. 어떻게 말하죠? 我来了. 그렇죠. 그 다음에 빨리 문을 열어. 어떻게 하죠? 快开门. 그럼 됩니다. 오늘은 전부 다 동사를 开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말하죠? 我来了. 快开门. 한번 읽어볼까요? 我来了. 快开门. 좋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니 불 켜라. 어떻게 말하죠? 날이 어두워진다. 어둡게 변한다. 느낌 오시죠? 天, 黑了. 그렇죠. 이 러는 완료가 아니고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天, 黑了. 그 다음에 불 켜라. 켜다, 开. 그렇죠.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天, 黑了. 你开灯吧. 한번 더. 天黑了，你开灯吧。좋습니다。자，계속하시겠습니다。마당에 꽃이 예쁘게 피었어。야，마당에 꽃이 예쁘게 피었네。어떤 말입니까？마당에 꽃이 핀게 예쁘다。바로 뭡니까？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우린 배웠습니다。 평가, 비교, 그다음 뭐죠？묘사를 나타내는 보호가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렇죠. 바로 상태보호입니다. 상태보호는 뭐죠? 이미 발생한 동작의 상태를 보충 설명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죠? 마당에, 여기서는 짜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엔즐리, 그 다음에 꽃이 피다, 화, 카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피었습니까? 예쁘게 피었다. 자, 문장 보겠습니다. 院子里花开得很漂亮. 마당에 꽃이 피었는데 핀 것이 어떻습니까? 예쁘다. 바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왜 헌을 번역 안 하느냐? 헌은 매우란 뜻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 이헌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매우란 뜻보다는 이 꽃이 핀게 예쁘다라는 걸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 헌을 빼볼까요? 헌을 빼면 어떤 뜻이 될까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院子里花开得漂亮. 이렇게 말을 하면 마당에 꽃은 예쁘게 피었네. 그런데 뭐 다른 데는 예쁘지 않아.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바로 저 헌의 느낌은 평가를 해주고 있다. 좋습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院子里花开得很漂亮.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판자두개가 잘 붙지 않아서 또 벌어졌어. 자, 보시면요. 또 벌어지다. 카이를 씁니다. 요 카이러. 그럼 되겠죠. 잠깐만, 앞에 문장 볼까요? 판자두개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말은 판자두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말은 어떻게 하죠? 두 개의 판자가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两块木板. 그렇죠. 붙였어요. 붙였는데 어떻습니까? 잘 붙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죠? 붙다, 붙이다, 어떻게 말하죠? 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짠하오 이러면 붙였다, 이래 됩니까? 잘 붙였다. 근데 붙였는데 그 붙인 게 어떻습니까? 메하오. 이해가십니까? 결과보호 할때 이런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결과보호 표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장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两块木板 没站好, 又 开了. 开는 벌어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벌어졌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两块木板 没站好, 又 开了.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우리 회사는 다음 주에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개최하다. 카이. 좋습니다. 카이의 뜻은 개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떻게 말하죠? 워먼공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주. 뭐랍니까? 샤싱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개최하다, 운동해, 그런 거 어떻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我们公司下星期开运动会.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公司下星期开运动会.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읽어볼까요? 회사에서 잘렸어. 어떻게 말하죠? 누가 잘렸죠? 내가 잘렸죠. 누구에게요? 회사에게 내가 잘림을 당했죠. 그래서 내가 회사에서 잘린 겁니다. 자, 이 문장 보시겠습니다. 我被公司开除了. 한번 읽어볼까요? 我被公司开除了. 자, 보시면요. 开除了. 바로 뭐냐면, 开란 뜻은 이름에서 제거되다, 뭐 이름이 제거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除란 뜻도 제거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뭐 결과보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병렬 관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 의해서 이름이 제거되었어. 그래서 잘렸어. 이런 식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我被公司开除了. 한번 더. 我被公司开除了. 좋습니다. 저 开除라는 단어 외우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开란 뜻은 정말 많습니다. 어떤 단어들은 뜻은 많지만 쓰임은 별로 없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카이 같은 경우는 뜻도 많을 뿐만 아니라 쓰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여기 나온 문장들은 다 외우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퀴즈 풀면서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읽어볼까요? 나왔어. 빨리 문 열어. 어떻게 말하죠? 읽어보겠습니다. 我来了，快开门. 한번 더. 我来了，快开门. 좋습니다. 두 번째. 날이 어두워지니 불 켜라.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天黑了，你开灯吧. 한번 더. 天黑了，你开灯吧. 좋습니다. 마당에 꽃이 예쁘게 피었어.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院子里 花开得很漂亮. 한번 더. 院子里 花开得很漂亮. 좋습니다. 자, 판자 두 개가 잘 붙지 않아서 또 벌어졌어. 읽어보겠습니다. 2块木板没站好又开了. 한번 더. 2块木板没站好又开了.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다음 주에 운동회를 개최합니다. 좋습니다. 我们公司下星期开运动会. 한번 더. 我们公司下星期开运动会.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 좋습니다. 我被公司开除了. 한번 더. 我被公司开除了.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6개 문장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카이에 대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再见.